BBCI가 2021년 아시아 사역을 시작한 후 주님께서는 매주 죄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갖게 하셔서 이번 5월에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 성도들을 위해 대전에서 2박 3일 기간 동안 2차 미팅을 개최하고 주님 안에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김경환 목사님께서는 설교와 주의 만찬식, 그리고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침례를 주시고 무사히 미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미팅에 일본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오랜만에 한국 성도님들과 뜻깊은 사랑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바이블 빌리버 목회자들을 찾지 못하여 당분간 힘드시지만 양들을 돌보시기로 김경환 목사님께서는 결정하셨고 그 이후에 직접 한국에 가셔서 돌보시는 덕분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첫 번째 미팅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함하여 160여 명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성경적인 미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말씀으로 많은 도전을 주셔서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결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이번 미팅에 경상도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경상도 모임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한국교회의 누룩과 순수하지 못한 양심으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누룩 없이 순수한 바이블 빌리버 교리와 선한 양심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역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목사로 인해 은사주의, 기복신앙, 칼빈주의, 행위구원론 등으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은혜 복음이 확실히 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아시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귀중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